네, 우리 기업의 수출 수요와 맞물려 있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우리 증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저희 중우 앵커의 인사이트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좀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아, 그렇죠? 많이 덥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자, 94만 3천 원. 에코프로. 네, 주당. 네, 가장 비싼 네, 종목이 됐습니다.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요. 자, 3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에코프로 이제 카카오 시총을 넘어서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시총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어제장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 어제장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미국장이 휴장을 했던 영향 때문에 유럽 시장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긴 네. 해요. 유럽 시장도 이 독일의 어떤 경제 지표 나와주면서 이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다가 역시 뭐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지수가 2600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힘겨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익 실현과 이 내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만약 좋게 나오면은 반도체 주가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2600선 당연히 거뜬하게 넘기겠지만 만약에 또 이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은 차익 실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관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종목별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흐름은 더욱더 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흔들렸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0.55% 하락한 2579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 줍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HLB의 미국 자회사로부터 지분 취득을 하면서 기업 가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9.91% 강한 시세를 뿜어낸 모습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구봉산업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자 지분이 두 자릿대로 대폭 늘었다는 소식에 5%대 강한 탄력으로 마쳤고요. 시간외에서 일부 2차전지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KG케미칼, 조일알미늄, 그리고 하나기술까지 특히 매기가 집중이 됐습니다. 정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올랐지만 이 세 종목들은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건데요.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3.08%, 2.85%, 역시 하나기술도 2%대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KG케미칼 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KG케미칼은 이 어떻게 보면 화학비료 또 건설 쪽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느낌은 그 지주회사 개념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네네. 한 30개 정도의 이 종속회사와 좀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쌍용차 인수도 좀 있었던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인수나 다른 부분의 어떤 자회사들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떤 KG케미칼의 이제 화학 쪽에서의 그 생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가에 좀 많이 반영하는 게 이런 종속회사의 그런 인수나 종속회사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황산 니켈에 대한 생산 그러니까 양극할 물질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황산 니켈에 대한 생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소재 주로서 좀 주가가 더 많이 반영을 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황산 니켈 쪽에서의 이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이나 이런 이슈에 어제 그 시간으로도 그렇지만은 더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네. 근데 이제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본업 그리고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비료 쪽에서의 비료 쪽 화학업
그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큰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이슈를 좀 챙겨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자회사들의 뭐 또 뭐 할리스커피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뭐 매각이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KG케미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막 엇갈릴 때가 있어요. 워낙 맞아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30개의 종속 뭐 회사들 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KG케미칼이 어떤 약간 지주회사 느낌 많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많이 지금 확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 거니까 네. 오늘 만약에 주가 좀 장 시작하면서 올라갔을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1,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2차적인 그 손절가는 4만 2천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고요. 기관이 어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6,142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090억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전일장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담은 종목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먼저 K급식의 중심이죠. 현대 그린푸드가 가장 오래 시선이 집중된 모습인데요. 역시나 1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국민주식 삼성전자에도 관심을 쏟았는데요. 1분기보다 나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10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탄탄한 실적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클래시스 JVM 천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천보는 다시 돌아온 2차 전지의 시간 속에서 매기가 집중됐는데요.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14거래일, 6거래일, 5거래일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각 상승 탄력도 보이면서 1.56%, 1.3%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탄탄한 화장품주 한국콜마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려 25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의 신고가를 다시 쓴 혜성 DS에 또 관심이 많은데요. 역시나 17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덕신하우징, 서현이와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각각 11거래일,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서현이와는 18%대 급등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소식에 들썩인 기업이죠. 효성중공업도 4거래일 연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1.72% 매기가 집중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뭐 사상 최고가 지금 뭐 변압기 전등기 관련해서 굉장히 흐름 좋다라는 부분들 있고 자, 우선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토픽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토픽이라고 한다면은 네. 말씀하셨듯이 뭐 클래시스, 삼성전자, JVM 뭐 종목들이 다 이제 어떤 업종별로 이제 틀려지면서 어떤 그 가장 업종 안에서 탑픽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천보를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신고가를 뭐 이렇게 뭐 기록하거나 뭐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네. 지금 한번 천보라는 종목을 좀 사야 될 때가 아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좋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20억도 지금 그 20억 이하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실적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지금 이제 전해질 쪽에서의 중국 쪽에서의 이제 공급 과잉이 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다른 이제 2차 전지 이 소재주들 대비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좀 낮게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천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이런 전해지는 소재
보다도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LCD 이쪽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의 소재 쪽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많이 크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뭐 IT 업황에 대한 부진 때문에 전자 소재 부분 쪽에서의 이 전체적인 실적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만 이제 첨보를 평가하기에는 2차 전지 다른 소재들과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3분기 때부터는 이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전체 다 2차 전지 소재들한테 호재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이 첨보의 그 전해질 쪽에서의 그 가격 반등이 지금 5월부터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 LiPF6가 가격 반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판가 상승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그런 점이 지금 5월, 6월부터 이제 원재료의 지금 상승과 함께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첨보도 이 캐파 생산을 늘리면서 하반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주가 거의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 봐도 좀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심폐소생술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예 모습이네요. 자, 첨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 실적 우려도 마찬가지고요.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계속 이제 27만 이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제 1차적인 목표가 22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22만 원 이상이 돌파됐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예, 봐야 돼요. 말씀을 네. 주셨고요. 첨보에 대한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 어느 기업을 좀 볼까요? 혜성 DS 네. 지금 17일 연속 지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패키지 기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지 기판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혜성 DS도 이제 D램, DDR5에 대한 이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지금 밀접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혜성 DS의 패키지 기판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쪽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IT 어떤 품목이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DDR5에 대한 이 수요나 업황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고객사들 중심으로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DDR5 중심으로 주문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걸 보면은 혜성 DS도 자연스럽게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혜성 DS의 DDR5 쪽에서의 이 실적과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추정치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패키지 키판에 대한 이 혜성 DS의 어떤 상품 믹스나 이런 부분도 잘했던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판가 이 DDR5의 패키지 기판의 판가도 지금 20에서 30%까지 지금 상승을 지금 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판가를 지금 개선시키는 상황이니까 혜성 DS 뭐 이런 점에서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52주 최고가 경신 후에 어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던 혜성 DS. 자,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도 뭐 목표 주가를 거의 9만 원 가까이 좀 제시를 다시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인가 신고가라는 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잘 나오면서 또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서 신고가를 갔다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매수 신호로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1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혜성 DS 목표 주가 상향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1천 원, 네, 손절가 6만 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장 발빠른 사모펀드 어떤 종목 담았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큰손 사모펀드는 잇따른 철도 수주로 탄력을 받고 있는 현대로템에 가장 주목을 했는데요. 역시나 1.85% 오른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랠리 속에서 금양 코스모화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뒀고요. 시세도 확인해 보시면 21%, 17%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황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량 종목 셀트리온 그리고 JYP 엔터도 빼놓지 않고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JYP 엔터는 기대감이 많이 실려있고요. 또 스트레이트 키즈가 잘 나간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받아서 각각 이렇게 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JYP 엔터테인먼트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리튬 관련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금양 그리고 코스모화학 이렇게 또 눈에 띄고요. 아,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JYP 엔터 한번 좀. 예. 아, 요새 스트레이키즈. 네. 그 말대로 진짜 폼이 완전히 좀 놀라울 정도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3집이 지금 그 전에 그 초동 판매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븐틴, BTS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K-POP 1위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번 초동 판매량 같은 경우가 이 한국과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제외한 해외 지역에서 판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판매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더 관심 많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음원 판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 지금 이제 JYP 엔터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2분기 실적이 좋다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JYP 엔터가 제가 엔터 이제 4사 중에서 제일 그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기본적인 이 음원 그리고 공연, 그러니까 기본 사업에 가장 충실했던 그런 부분이 전 JYP 엔터의 가장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요새는 또 다시 그 부가적인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많이 좀 나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MD나 이런 매출도 확대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뭐 이런 기본적인 이 아티스트에 의한 그 매출도 긍정적이지만 MD나 이런 굿즈 같은 매출 부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하방 실적을 오히려 더 높게 좀 추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증권사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고 있는 JYP 엔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톡픽이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표 주가 지금 16만 원을 좀 제시를 다시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주가가 조정이라기보다는 쉬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추세가 지금 나와지고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G케미칼 첨보, 혜성DS 그리고 JYP 엔터까지 두루두루 저희 종목단의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야기 전해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